이렇게 공부를 안 했네요. 공부를 이렇게 안 해갖고 뭐할 수가 있을까? 오케이. 그래서 넌 졸리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죠? 아, 맞다. 미안. 안 켰네. 오케이. 그래서 넌 졸리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되죠? Are you sleepy? 라고 물으면 되죠.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써볼까요? 다 됐나요? 오케이. Are you sleepy? 확인해 Are 보겠습니다. you sleepy? 맞았나요? 오케이. 두번더 씁니다. Are you sleepy? 슬리죠, 슬리. 그 다음에 얘가 피 소리 나죠. 슬리피 뜻이 뭐죠? 졸린이라는 어떤 식으로? 헤이, 그러면 나는 졸린다는 뭐예요? 나는 졸린다. I am, 그렇지. I am sleepy. 그녀는 졸린다는 뭐예요? 그녀는 졸린다. 그렇지. She is sleepy. 오케이. 그러면 그녀는 졸리니는 뭐죠? 그녀는 졸리니. 예, she is sleepy 하면 되겠죠? 오케이. 내가 졸린가? 라고 묻고 싶으면. 내가 졸린가? 내가 졸리는 건가? 나는 졸리는 건가? 모르겠어? 내가 졸린다. Am I sleepy? 하면 되겠지? Am I sleepy? 너는 졸린다는 거야. 이건 졸린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는 졸린다. 그만 먹고 나는 졸린다. 오케이. 초등학교 3, 4학년이야, 진주야? 공부한 태도가 뭐 그래? 응? I am sleepy. 나는 졸린다. I am sleepy. 나는 졸린가? Am I sleepy? 그녀는 졸린다. She is sleepy. 그녀가 졸린가요? Is she sleepy? 헤, 넌 졸리니? 넌 졸리니? 너는 졸리니? Are you sleepy? 그럼 너는 졸린다는 뭐예요? You are sleep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치는 거, 애들 보고 뭐라 그래요? Is. 애들 보고 is라고 해요?
비동사라고 비동사. 비동사를 가지고 묻는 말을 만드는 방법과 묻지 않는 말을 만드는 방법.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잖아. 묻는 말 만드는 방법과 묻지 않는 말을 만드는 방법 다 가르쳐줬잖아. 그치? 알겠지? 응? 물어볼게. 오케이. 그래서 넌 졸리냐? 이렇게 물어봤네.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넌 행복하냐고 묻네.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오케이. 그러면 행복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am happy. Yes, 그렇죠. Yes, I am 해도 되고. Yes. 해피 해도 되겠죠. 뭐 이런 거쓸줄 알겠지. 오케이. 5학년인데, 그치? Are you happ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넌 슬퍼 보여. Are you sad? Are you sad? Hey, look at that. Look at the sad. look at 은 무엇을 쳐다보다고 look at 쳐다보다 봐라 그 슬픔을 쳐다봐라 이런 뜻이 같은데 look at the sad 그 슬픔을 쳐다봐 슬픔을 어떻게 쳐다봐 look the sad 공부 안 해봤네요 왜안 해봤을까 넌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You look sad. 뭐라고요 You look sad. 유 룩 새드 오케이. You look sad. 오케이. 공부하다가 빵 먹다가 목 말라서 물 마시고, You look sad. 빨리 합시다. 유 룩 새드 오케이. 그러면 나는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슬퍼 보인다. 아, look sad. 그럼 look의 뜻이 뭐야? look. 보다란 전번에도 얘기했어. 보다란 뜻도 있지만 보이다란 뜻도 있다고. sad의 뜻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look은 무슨 시예요? look은 무슨 시예요? 어찌 시예요? 오케이, 일곱 번째 가르쳐줬어요.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을 하다시라고. 그쵸? 그러면, 나는 슬퍼 보인다 말고, 나는 슬퍼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오케이, 룩.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다섯 번째 똑같은 설명할 거야. 이제 다섯 번째 똑같은 설명할 거야. 몇 번까지 똑같은 설명이 하는지 한번 보자. 룩이 무슨 씨라고? 하다 씨라고. 하다 씨 안에는 뭐가 숨어 있다고? 두가 숨어 있다고. 두의 뜻은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에요. 오케이, 하다시, 모든 하다시 속에는 두가 숨어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슬퍼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Do I look sad? 내가 슬퍼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Do I look sad? 슬퍼 보이면 Yes. Yes, you do. You are do가 아니고, you are 가 어디 있어? Yes, you do. You are 가 어디 있어? Yes, you do. 그러면, 그녀는 슬퍼 보인다는 뭐예요? 그녀는 슬퍼 보인다는 뭐예요? 그녀는 슬퍼 보여요. She? Okay. 그래서 she는 무슨 뜻이고, 그녀, you는, 뭐다?
어우, 저 진혁 큰일 났네. 유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네. 아, 너. 그렇죠. 너죠. 루은. 쉐드는. 그러면 얘는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아니, 그녀는 슬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녀석은 도대체 왜 쓰는 거예요? 아, 그녀, 너는 슬퍼 보인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는데. 얘를 도대체 왜 쓰냔 말이지? 그녀는 슬퍼 보인다. 또 아니죠. She looks sad도. 뭐가 아니에요. 맞는데요. 그녀는 슬퍼 보인다고 하면 she looks sad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얘기 다섯 번째 합니다. 하다시 앞에 she나 he가 오면 하다시에 s나 es를 붙여야 된다고요. 학교에서도 다 배웠을 텐데. 가다가 뭐예요? 가다. 영어로 가다가 뭔지 몰라요? 진우야, 공부 진짜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5학년이 바다를 열심히. Go죠, go. 배운 적 있어요? 그러면 나는 간다 하고 싶으면 뭐라면 돼요? I go. I'm 고야, I 고야. I am 고죠, 그쵸?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하다시인데 M을 왜 쓰냐고. 고가 가느냐 가다야. 고가 가느냐 가다야. 고의 뜻이 가는입니까 가다입니까? 무슨 시죠 그러면? 그럼 여기다가 M을 도대체 왜 쓰냐고. 여섯 번째 얘기해준다. 아무 때나 I am 쓰는 거 아니라고. 나는 간다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아이고, 다음번에 물어볼 땐 제대로 대답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너는 간다는 뭐예요? 너는 간다. 너는 간다. 안녕. 오케이, 아니라고, you 뭐라고, you are 뭐를 왜 해, you 뭐라고. be 동사를 도대체 왜 쓰냐고, go가 가다인데, 어? 너는 이다 가다야. 너는 이다 가다야. 너는 간다야. 응? 너는 간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고? You go라고. You 아무 때나 you are 하지 말라고. You are 해야 될 때가 있고 you are 안할 때가 있다고. 너는 행복하다는 뭘까요? 유 아르 해피라고. 왜? 해피의 뜻이 뭐기 때문에. 무슨 신데?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비동사라고 한다고. 비동사는 are 말고 또 뭐가 있어? am, is가 있다고. 지각이에요? 공부하고 계세요. 저 지각이에요? 선생님이 뭐 공부, 나 선생님 1대1 하고 있으니까 너 공부하고 있으라고. 오케이? are 이외에 am, is가 있고 애들이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어떤이란 말을 어떻다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너는 넌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너는 행복하니야, 너는 행복하다야.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줘야 될거 아니야 이때는. 응? 그러니까 you happy가 아니고 you are happy라고. 너는 행복하니는 뭐예요? 너는 행복하니? 자, 접어놓으면 끝난 책이라서 집에 가지고 가서 아빠한테 드리라고 했죠. 마지막 페이지 접어놓으면. 오케이. 시험 치고 나서 클래스 카드 선생님 숙제 내는 거 공부하고 말하기 테스트 할 거예요. 저는 1도 안 가봤는데 어쩌죠? 괜찮아.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You are 하면 묻지 않는 말인데 Are you 하면 묻는 말이라고. 아깝게 틀린 거. 뭐? 아깝게 틀린 거. 가서 네 거 하라고. 아깝게 틀린 거. 똑같은 얘기를 세 번씩 해줘야 돼. 너는 간다는 뭐해? 너는 간다. You go라고. 나는 간다. I go. 근데 그는 간다는 뭐해? 그는 간다. 도대체 학교에서 뭐 배우는 거예요? He goes잖아. 얘가 하다시라고. 하다시. 하다시인데 앞에 he나 she가 오면 하다시에 s 붙여줘야 된다고요. 오케이? 학교에서 이런 거 안 배웠어요? 그러면 너는 좋아한다는 뭐예요? 너는 좋아한다. 좋아하다 배운 적 없어요? 좋아하다 이런 말 배운 적 없어? 너는 좋아하다가 뭐냐고? Like 뜻이 뭐야? Like 뜻이 그럼 무슨 시예요? 그러면 너는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는 유고 좋아한다 like니까 너는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you like 하면 되겠지.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너는 아이스크림 좋아한다 you like ice cream. 그러면 선생님 모르겠어요. 넌 좋아하니? 는 뭘까? 오케이. like가 무슨 시라고? 하다 시라고. 하다 시 안에 뭐가 숨어 있다 그랬습니까? 두가 왜 숨어 있어? 두의 뜻이 뭐길래? 두가 하다란 뜻이라고. 그러면 너는 좋아하니는 뭘까요? Do you like? 너 아이스크림 좋아하니는 뭐겠어? Do you like ice cream?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6번, 7번 하면은 좀 힘들겠죠? 다음번에는 선생님이 오늘 가르쳐준 거 잘 기억하고 있다가 대답해 주세요. 알겠죠? 아무 때나 you are 하는 거 아니라고 가르쳐줬어요, 오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넌 피곤해 보인다. 그렇죠? You look tired. 오케이. 그러면 너는 피곤해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거는 너는 피곤해 보인다. 그렇지. 근데 이 말을 살짝 바꾸면 너는 피곤해 보이니가 됐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 오케이. 그래서 룩이 뜻이 뭐죠? 보이다. 그치? 무슨 시죠? 하다 시죠? 뭐가 숨어있죠? 두가 숨어있죠? 그쵸? 그러면 너는 피곤해 보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응? 뭐라고? 'Do you look tired?' 하면 묻는 말 되겠죠. 알겠습니까? 너는 간다는 뭐예요? 너는 간다. You go. 그러면 너는 가니는 뭘까요?
Do you go?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너는 피곤해 보인다 말고 너는 피곤하다는 말 뭐죠? 너는 피곤하다. 타이어드 뜻이 뭐예요? 피곤하니죠? 무슨 시죠? 어떤 피곤한이니까 어떤 시죠? 그럼 내가 지금 피곤한이라고 써 있어, 피곤하다라고 써 있어. 그럼 어떤을 뭐로 만들어 주면 돼?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면 되겠네, 그렇지? 그럼 너는 피곤하다는 뭘까? 너는 피곤하다가 뭐라고? 너는 피곤하다가 뭐라고? 얘는 왜 썼어요? 얘는 뭔데? B동사가 하는 일이 뭔데? B동사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만들었어. B동사 하는 일이 뭐길? 어떤은 어떻다 만들어주는 거지, 그쵸? 그래서 너는 피곤하다? 그러면 너는 피곤하니? 어? 는 뭘까요? Are you tired? 하면 되겠지? 피곤하면 뭐라 그러는데 Are you tired? 그런데 어 피곤해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Yes, I am. 너네 tired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쵸? 네, 어차피 물어볼 때 썼잖아요, tir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미안, 나는 바빠. Sorry, I am busy. 비지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바쁘니죠. 이제 좀 안 해.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합쳐지면 무슨 뜻이래요? 바쁜이 아니고 바쁘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너는 바쁘다는 뭐예요? 너는 바쁘다. 너는 바쁘다. You are busy. 그러면 너는 바쁜이는 뭘까? 그렇지. 이제 뭘 좀 아는 것 같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안, 나는 바빠가 뭐였더라? Sorry, I'm busy. Sorry, I am busy. 오케이. 미안, 나는 피곤해. Sorry, I am tired. Sorry, I am tired. Okay. 나는 멍청하지 않아. 아, I am not foolish.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물려? 잠깐만요. I am not foolish. 잠깐만요. 선생님이 긴급 구조할 오케이. 그래서 난 멍청하지 않다는 뭐라고? I'm not foolish. I'm not foolish. foolish의 뜻이 뭐죠? 무슨 시예요? 어떤 멍청한인가? 그러면 나는 멍청하다는 뭐예요? 나는 멍청. I am foolish. 난 멍청하지 않다. 그러면 너는 멍청하니? 뭘까? 그렇지. Are you foolish? 남자 아저씨 I am not foolish. 오케이. 잘하고 있어. 나는 배고프지 않다는. I'm not hungry. I am not hungry. Hungry의 뜻은? 어? 써보나? 와우. 좋은 습관.
소리가 이런 소리 나죠? 그렇죠? H U N G R Y 볼까요? I am not hungry. 됐습니다. 오케이, 시험 치시고요. 대전 하세요. 빼도 두꺼워 때리잖아요, 맨날. 태연이 두꺼워 왔다는 걸 내가 믿을 수가 있나? 믿을 수 있다기보다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고맙습니다. 보자. 네, 민준이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것만. 자, 이제 이거 레이밍자. 원유. 아, 저 빨리 하세요. 오케이, 봅시다. 네, 저는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오케이. 네.